39번입니다. 이거 좀 쉬워요. 무난한 문장 고르기였기도 했고요. 제가 보기엔 이거 변형해봤자 주제 정도로밖에 변형 못합니다. 근데 아까 38번 같은 경우는 아까 그 it 위치 있잖아. 거기 위치 자리에 후 들어가면 안 된다. 대신 가능해요. 그 강조구문 꼼꼼히 챙기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만약에 인강 듣고 모르겠다 면 댓글이라도 남겨준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해 주시면 됩니다. 음식의 부족은요. 근데 유발된 부족인 거죠. 뭐에 의해서? 글로벌 워밍. 지구온난화죠. 지구온난화로 생긴 음식 부족은요. Could force. 강요할 수 있대요. 강제적으로 뭔가 진행시키는 거야. 뭐를? As many as 1 billion people. 1억 명쯤, 10억 명쯤 되는 사람들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뭐하게? To leave. 떠나게 할 수 있대요. Their home. 그들의 집에서. 2050년 쯤이면요. 됐어? 이거 5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목적 보호 자리에 투구 형사 온 거지. 기본적인 겁니다. 뭐에 따르면? Earth Institute. 뭐 여기서 보면 구호기관이라고 하는데 Our New York based ACID agent. 아, Earth Institute라는 회사인데 뉴욕에 있는 뭔가 이제 도움을 주는 단체에 따르면 그렇대요. 별로 중요한 말 아니죠? The hardest hit. 가장 세게 때리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치, 영향이 가장 심각하게 끼치는 장소는요. 아마 될 거래요. 어디가? 아프리카가. 안 그래도 더운데. 더 더워지면 거긴 진짜 살기가 힘들어진 나라 되겠지. 아프리카인데 콤마 위치 계획적인 법인 거죠? 그 아프리카는 아마 뭐 할 거래요? To lose. 잃어버릴 거래요. 몇 분이면? 3분의 2. 3분의 2에 이것에 그 농경지 crop land 하면은 뭔가 이제 작물을 키우는 지역이니까요. 이걸 잃어버릴 수도 있대요. 뭐 때문에? Desertification. Desert가 뭐야? 사막. 사막화. 사막이 되어가는 과정 때문에 농장지에 농경지의 3분의 1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대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이주해야지.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 사막화는요. 여기서 사막화였어. 사막화는 발생합니다. 언제 발생하는 거냐면 그 땅이 잃어버릴 때 그들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뭐 하는 기능? 생산하는 기능을요. 야채나 채소를 생산하는 기능. 그리고 turns into 뭐가 되어버린대? 돌아 사막? 변해버린대. 그리고 되는 겁니다. 사막이 되는 거예요. turn into는 되다. 알겠지? 된버린대요. 지금 여기는 연관성이 깊었죠. 자, although 비록 많은 과학자들이 expect 예상하고 있는데 기후 변화가 result in 중요한 거야. 이거는 모의고사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꼼꼼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이 result in이 있는 문장과 result from이 있는 문장을 해석을 안 해요. 자, in은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result 뜻이 뭐야? 결과. 결과로 들어가는 거니까 in 뒤에가 결과겠지 당연히. 그럼 앞에가 뭐겠니 당연히? 원인. 근데 from은 뭘 나타내는 거죠? 결과인. 출발점이구나. from의 뜻이. 그치? 어디 어디로부터니까 여기도 이거 먹어야 돼? 원인. 원인이 오는 거겠지. 여기가 결과가 될 거고. 내가 왜 이 문장을 이렇게 하냐면 이거 단어도 찾아보면 뭐 초래하다 result from 찾아보면 뭐 기인하다 이딴 존나 어려운 말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니 얘들아? 있어요. 너네가 머리로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많은 과학자들이 예상을 하는데 기후변화가 결과를 낳을 거래. 이렇게 하면 된다고. 뭐 어떤 결과를 낳을 거래? 더 많은 rainfall. 비 내리는 걸 낳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근데 몇몇의 지역뿐만이 경험을 하겠죠. 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몇몇의 지역은 가뭄을 경험할 수도 있대요. 비가 오더라도. 왜? 그 비 내리는 건 sporadic 산발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뭔가 내렸다가 하니까 어차피 가뭄은 항상 이럴 수 있는 거죠. 혹은 비가 내린답니다. in concentration 어떻게? 집중돼서 내릴 수밖에 없기도 하니까 뭐 기후변화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올 수도 있는데 산발적으로 내릴 거고 내리는 지역만 내릴 거니까
그럼 대부분은 가뭄을 경험할 수밖에 없겠죠. 됐어? 그래서 in some places 몇몇 지역에만 집중이 된다. 그래서 몇몇은 misses 놓쳐버린대요. others 다른 사람들을 놓친다라는 거겠죠? 됐니? 그렇기 때문에 가뭄을 경험할 거래요. 연관성은 있는 문제였죠. 그 다음에 빼야 되는 건 일단 3번 지문이니까 그냥 안 읽을게. 어차피 똑같이 되지도 않겠죠. So also 또한 desertification 뭐는 사막화라는 존재는 발생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발생할 수 있대? warmer temperature 더 따뜻해진 온도가 이끈데 습기를 밖으로 이끌어간다는 건 습기를 뺏어가는 거겠지. 어디로부터? 없어요. 흙에서 습기를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막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겠죠. 흙이 모래가 돼버리는 거겠지. So when regions can no longer produce food, 그 지역이 노른 거는 더 이상 보면 앉는 거지. 그래서 부정이야. 그 지역이 더 이상 생산할 수 없을 때 음식을요. 사람들은 강요 받겠죠. 못 먹으니까 뭐 하는 게? 이동할 수밖에 없겠죠. To other areas 어디로? 다른 지역으로요. 뭐 하면서 콤바이엔트 무슨금은? 분사금을 만든대요. 그 사람들을 이동하는 사람들을 기후 난민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겠죠. 됐어? 네. 오케이. 39번 주제는 뭐야? 기후 변화로 인한 난민의 발생 정도가 되겠죠. 기후 변화가 사람들의 이동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주제를 알아두는데 영단어도 좀 생각하시면서 하세요. 주제랑 연관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그런 식으로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39번 끝내도록 할게요.